중구에서는요, 연안부두 해안광장, 월미도 수경시설, 그리고 운남근린공원 등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. 정말이냐고요? 정말입니다. 지금 저와 함께 그곳으로 출발해 보시죠. 뜨거운 여름, 아이들과 시원한 물놀이를 하고 싶을 때 찾아가면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? 중구에 가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를 가봐야 할까요? 그곳이 어딘지 궁금하시다고요? 그렇다면 지금 바로 물놀이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. 중구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.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는 아이들과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물속으로 풍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이 있습니다. 시원한 물이 흐르고 그 아래서 첨벙첨벙 즐길 수 있는 물놀이가 보는 사람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. 무료라고 해서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. 다이나믹 워터 슬라이드까지 장착돼서 오는 사람들에게 무한 무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보는 것도 시원하고 함께 노는 것도 여름을 이기는 데 한몫을 합니다. 그리고 이곳은 운남근린공원입니다. 주민의 여름철 휴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테마형 물놀이장입니다. 운남근린공원의 생태 물놀이장은 인천시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원 내 물놀이 시설입니다. 하늘에서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받으며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. 월미도 문화의 거리 물놀이터도 빼놓을 수 없는 중구의 휴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정글짐과 물속에서 하루를 지내다 보면 무더운 여름은 어느새 시원한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. 수경시설 물놀이터, 계류형 놀이터, 조망대, 휴게공간 등 주민의 편의시설로 이뤄진 중구의 수경시설 물놀이장. 중구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, 그리고 중구의 다양한 물놀이장을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중구의 수경시설 물놀이장으로 오세요.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. 중구의 물놀이장은 올여름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드릴 추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.